안녕하십니까. PD수첩 홍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혜입니다. 안보는 미국에 기대고 경제는 중국에 의지한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 한국의 처지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를 의지하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을 보는 중국인들의 시각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우리와 불편해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수교 이후 순조롭게 발전해온 한중관계가 최근 기로를 맞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사례가 한국정보요원의 스파이 사건이었습니다. 2009년 7월, 정보사령부 소속 조모 소령이 중국 선양에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정보원으로 활용해온 중국군 장교로부터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관한 극비 정보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접선 장소에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들이 덮쳤습니다. 사전에 정보원을 검거한 중국 공안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직후 베이징의 비밀 요원 고모 중령에게 빨리 대피하라는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고중령은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베이징 국제공항으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늦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도로에서 택시를 가로막고 고중령을 체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정보사 비밀 요원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실은 1년 뒤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중국에 체포된 비밀 요원들을 국군 포로로 볼 수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한 문건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분이 그 추방되지 않고 재판에 넘어간 착 케이스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과연 이 사람을 포로로 볼 수 있는가 해서 제네바 이동조약의 포로의 개념 이렇게 한 것이고. 중국 당국은 우리 정부의 석방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고중령의 경우 6개월간 감금당한 후 풀려났지만 조소령은 간첩죄가 적용돼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통은 추방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왜 실형까지 선고했을까요? 중국에서 활동 중인 한 정보요원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면책특권이 없는 비밀요원, 즉 흑색요원이 체포된 사례가 지난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중국 공안은 항공사 직원으로 위장해 활동하던 한국의 비밀요원을 체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비밀요원 30여 명의 존재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면책특권이 없었지만 중국 당국은 활동 내용만 조사한 후 추방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하고 파이프라인이 좋으면은 특히 중국의 공안이라든가 안전부 쪽하고 파이프라인이 좋고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초동에 방지할 수가 있겠죠. 결국 그거는 어떤 그 접촉의 문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 정통한 한 전문 기자는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데는 중국 당국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요청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에서 어떤 1년이 넘게 감옥에 같이 이렇게 구금을 시켰다는 것은 거기에서 주는 어떤 메시지도 어떤 중국에서 한국에 주는 메시지도 있지 않았을까. 네, 박은식 PD. 실형을 선고받은 정보 요원은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예, 중국은 이 사건이 드러나자 지난해 10월 조소령을 범죄인 인도 형식으로 한국에 넘겼습니다. 한국의 정보 요원을 범죄자 취급하며 1년 4개월 동안이나 구금한 것입니다. 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어떤 모종의 암시를 보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중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수사만 화려할 뿐 속으로는 이견과 갈등이 누적되어 왔다고 합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그런데 손님을 불러놓고 중국 외교부가 한국을 비판했다. 굉장히 상대편 국가 수반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건 뭘 제가 예의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중국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그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비판한 것은 한 달 전에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당시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과 나는 한미 동맹을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전략 동맹의 핵심적인 내용은 가치 동맹이다.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양국이 함께 추구한다는 것으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자극할 소지가 있었다.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매우 좋은 가치죠. 그러나 그 뒤에 동맹이라는 말이 붙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세력이 되는 겁니다. 한미동맹의 핵심은 가치동맹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누가 제일 그 부분에서 불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중국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한미동맹을 강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미관계를 놓치는 순간 오히려 중국은 금방 우리를 집어삼키듯이 더 공세적으로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점인가요? 아니, 우리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우리 배후에 있는 한은 오히려 중국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죠. 예. 너무 명백합니다. 한미 간 가치 동맹은 한국의 우호적이었던 중국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었다고 한다. 因为战略伙伴关系有一个非常重要的前提，就是不针对第三方。 不以对方为敌，这是一个最基本的前提。但是，美国和韩国的军事同盟，在美国来看，美国是利用这么一种同盟来针对中国，所以中国就感觉到了这么一个美国和韩国的军事同盟对中国是带有一种威胁。그 과거 두 정권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하면서도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를 설정을 했는데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는 한국 정부가 중국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려 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강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5월 상하이 엑스포가 개막됐다.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자신들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였다. 그런데 상하이 엑스포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졌다. 천안함 사건이었다. 천안함 사건은 고도성장을 위해 동북아 안정을 추구해온 중국에게 심각한 도전이었다고 한다. 강대국들도 이 사건이 한반도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마침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이 가해자라는 내용이었다. 중국 정부는 조사단의 결론을 수용하지 않았다. 시간 앞에서도 따뜻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중국 스스로도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무리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다그치고 압박했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강대국 외교에 굉장히 큰 이제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 북한을 명시하는 것도 반대했다. 결국 규탄 성명은 나왔지만 가해자를 명시하지 못했다. 한국 외교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다. 천안함 사태라든지 연평도 그 포격 사건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그 자체가 중국이 취한 그 잘못된 정책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그 지탄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한국의 등을 돌린 셈이다. 중국은 북한이 가해자라는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왜 수용하지 않았을까? 另外，我个人觉得，李明博政府在处理这个天安号
延平岛危机的中间呢，也有值得反思的地方，就是，并没有完全征求中国意见。比方说，天安门发生以后，他第一时间他通知美国，但是据我所知啊，并没有邀请中国参加调查，后来才邀请俄罗斯邀请中国加入调查，那是已经过了很久了。 结论都已经出来了，我想这也是造成一种，不那么信任，不那么相信这个韩方结论的一个原因吧，至少我猜测。 중국으로서는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한국의 동맹국 위주로 구성된 민군 합동 조사단의 결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안정이 중국의 국익이라는 요소도 고려했다고 한다. 100%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마저 북한을 압박할 경우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질서가 무너질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如果出了这个事件以后呢，如果中国和其他国家和朝鲜和韩国和美国一样的都来谴责朝鲜，都来制裁朝鲜的话，那么就要把朝鲜逼到这个墙角上，让朝鲜非常的孤立。这个状况之下。 더구나 후진타오 주석은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고도 사흘 전에 만났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태 와중에 통보도 없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 항의했다. 우리는 지금 그 천안문 사태, 천안함 사태에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때에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요구되고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개적으로 압박하자 중국도 거칠게 맞섰다. 녹음도 하고 그 전화도 합니까? 이건 너무 한 거 아닙니까? 한국 정부가 북중회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这个呢，当然可能我觉得会是一个问题啊，因为朝鲜毕竟是一个独立主权的国家，那么中国和一个独立主权的国家之间发生这么一个关系，一个正常的国家间关系，这是一种正常的国际交往。我想这个交往，那么对韩国来看，韩国不应该。 외교도 아니에요. 통일부 장관이 중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그것도 또 보도진들을 전부 동원을 해서 그 앞에서 왜 김정일의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사전에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는 것. 이건 대단히 서투른 일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서투른 아마추어도 할 수 있지 못하는 그런 일, 이런 일을 자꾸 하니까 중국에서는 한국과 어떻게 친화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이런 몇 가지 사례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 한중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를 향해 출발한 것이다. 작년 8월인가 제가 그 왕자루이 대연락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8월 달에 만났는데 왕자루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지 워싱턴 항모가 서해에 들어오면은 전쟁 난다.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전쟁 난다. 그러니까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전쟁 난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국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 미국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인 적대 개념이 강합니다.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조지 워싱턴호는 서해에 오지 못하고 동해에서 훈련을 했다. 중국은 조지 워싱턴호에 왜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조지 워싱턴호는 폭격기와 조기 영복이, 정찰기 등 80여 대의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있다.
특히 항모전단에 소속된 이지스함과 잠수함이 작전 능력을 배가시킨다. 조지 워싱턴호의 작전 반경은 1,000km. 서해에 들어설 경우 중국의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이 사정권에 들게 된다. 军事信号的这样一个潜艇，那么它来了之后呢，那么对我们东部沿海的这个地方，包括我们的这个东海舰队。 这个北海舰队以及其他一些沿岸的军区设施，它都可以监听到的，所以说它整个东部沿海暴露在美国军事侦察的这个范围内，再加上乔治华盛顿号上的这个军舰上的飞机，它的攻击范围已经远远这个超过了北京这一带了，所以中国人是非常这个觉得我们受了一个安全上的威胁。 연평도가 폭격을 당한 후 조지 워싱턴호는 마침내 서해에 진입해 중국의 앞바다에서 훈련을 했다. 중국이 설정해 놓은 1차 해상 방어선이 무너진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의 국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중국 사람이 많다고 한다. 중국의 유론, 중국有很大一部分民众之间都认为这次朝鲜半岛 发生的事件给美国重返亚洲提供了一个非常好的借口，而且，为美国重返亚洲，在亚洲施加它的影响力，然后，扩大它在这个亚洲它的这个控制范围也好。 북한의 연평도 폭격은 중국의 위상을 다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지금 포가 떨어진 거야 이거? 저 산불나 산불난 거 봐. 이게 또 떨어지게 생겼다니까. 전쟁당할 게 되겠구만. 민가가 폭격을 당한 것은 한국 전쟁 이후 처음 겪는 사태였다. 한국과 미국은 항공모함을 동원해 서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훈련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보복을 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중국이 중재에 나섰다. 다이빙과 국무위원을 급파해 남북과 미일 중러 등 6자가 모여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반도 사태에 대해서 좀 뭐 진정을 시키고 싶은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진정을 시키는 이제 대상이 뭐 우리보다는 북한을 진정시켜야죠. 북한이 문제를 저지른 사람들이니까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사태를 이제 가라앉혀야겠죠. 중국이 내놓은 해법을 한국이 단번에 거절한 데 대해서 일부 친한파 인사들조차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다. 我个人认为李明博这个做法有点草率。一般的来讲，我们讲，如果对方提出哦，这个事我们是不是要谈一谈？你即使不想谈，你也可以采一种非常缓和的方式，是吧？哎，拖延一下或者怎么样，你就这样说不跟你谈，这是一种非常不明智的举动。 非常就是没有外交那个风度这样的一种做法。 12월 들어 한국 정부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졌다.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엉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군은 연평도에서 추가로 포사격 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점은 날씨가 좋으면 가급적 빨리 합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예상하지 못한 타격을 가하겠다고 맞섰다. 12월 20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포사격 훈련이 시작됐다. 이날 북한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 지난 11월 23일 군사적 도발 때 쓰다 남은 포탄이나 날리면서 소리만 요란하게 낸 천하 비겁쟁이들의 유치한 불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무대 응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기사가 실렸다.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에게 전화를 해 북한에 화해하라는 압력을 넣어줄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 북한이 군사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다이빙과 국무위원을 북한에 급파해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요청했다. 我个人认为至少太平国国务委员去朝鲜非常明确地告诉朝鲜说不能再进行这样的挑衅行动。 而且你要老进行这样的挑衅行动，对朝鲜、对中朝关系、对中国的国家利益都是一种伤害。 한국이 포사격 훈련을 하기 직전 북한은 미국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와 CNN의 울프 블리처 기자를 평양에 초청했다.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의 복귀와 미사용 연료봉 판매에 합의하고 6자 회담 복귀를 시사하는 등 세계를 상대로 평화적인 이미지를 선보였다. 미국의 CNN 뉴스는 브레이킹 뉴스로 나왔습니다. 뉴스에 딱 반 잘라서 한쪽은 한반도에서 지금 연평도 폭격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이 군사훈련하고 하나는 북한에서는 육자회담에 돌아오겠다 핵을 포기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런 외교적 활동을 벌였죠. 결국은 피해는 한국이 입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타난 것은 한국은 가해자 입장에서 즉 그 평화를 원치 않는 이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던 거죠. 尤其是在事态发展之后，采取的应该说是一些情绪化的做法，比如说不间断的这种军事演习。 为这个解决朝鲜半岛问题，包括核问题在内，并没有造成一个良好的一个环境。同时，从中国人的角度来看，反而就是加剧了中国周边的一些不稳定的因素。这也是一些中国的网民，甚至一些中国的一些民众，对韩国政府表示不解，甚至不满的原因之一。 중국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태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었다. 지난 1월 한일 국방장관은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北朝鮮や 중국などが 大きく変動する アジア太平洋地域の安全保障の環境下で 日韓の防衛協力というのは 強化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そういう強い決意を我々は内外に対して示す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중국은 특히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계획, 즉 MD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중국인들은 MD 계획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한다면서 추진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맞서기 위한 계획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美国实际上它是在战略上、军事战略上，它对中国有明显的针对性。所以美日本加入到美国这个战区导弹防御系统里边了以后，它实际上就是美日合作起来来针对中国，那显然对中国是一种威胁。当然，现在我非常担心的就是，如果韩国也参与到这个战区导弹防御系统里边的话。 미국은 그동안 한국 정부에 끊임없이 MD 참여를 요구해왔다. 지난 정부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이를 거부해왔었다. 중국에게 바로 우리가 MD에 참여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조치를 취했는데 첫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아니라 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한 항공기만 요격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어떤 그 중고 재래식 패트리어트를 도입하는 것으로 정책을 결정했고 군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맞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을 진수함에 있어서 그 전투 체계에서 미사일 요격 기능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떼버렸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MD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해 나온 미국의 국방부 보고서는 한국을 미국 MD 체제의 주요 파트너 국가로 규정하고 진일보한 조치를 희망한다고 적시했다. We plan to work with allies and partners to strengthen regional deterrence architectures built on foundations of strong cooperative relationships and appropriate burden sharing. 실제로 지난해 열린 제42차 한미 안보 회의를 통해서 한국이 MD 계획에 한 걸음 더 발을 들여놓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회의에서는 북한 핵과 대량 살상 무기에 대비해 확장 억제 정책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 위원회에서 MD까지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옛날에는 미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MD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지역별로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과거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거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기술적으로 미국 MD 체제에 편입이 되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고, 특히 작년에는 세종대왕함이 한국형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이제 미국 해군이 같이 이제 훈련을 실시하면서 모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그 정보를 세종대왕함이 미국 그 함정에게 보내고 미국 함정이 이제 그걸 요격시키는 그런 훈련도 작년 7월에 이미 실시가 된 바가 있는 것이죠.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MD 계획에 참가할 경우 한중 관계 마지노선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我是中国领导人的话，我会先去，比如说你要是在韩国部署一个大型雷达来监控中国的导弹，然后把这个数据给美国的话，如果一旦中美发生冲突，如果我是中国领导人，我会先去把那个韩国的这个雷达打掉，因为我要不然我的导弹一起飞都被你知道，你告诉美国了，对吧？ 네. 아무리 절친한 동맹관계라도 갈등이 없어라는 법은 없는데 최근 한중 간의 불화를 보면 그 갈등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박 PD, 원인이 뭡니까? 예, 현재 경제나 한류 등 문화 분야는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문제는 외교안보입니다. 한중 간의 외교안보 갈등은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차에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한중관계도 좋을 수가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08년 여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에 걸렸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이때부터 정부 여당에서는 북한 급변설이 흘러나왔다.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관한 한국 정부 고위 관료들의 발언을 공개했다. 2009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3년에서 5년 이상을 살 것 같지 않다. 천영우 외교통상부 차관이 스티븐슨 주한미국 대사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과 북한의 미래를 연관지어 예상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붕괴하는 중이고 김 위원장이 사망할 경우 2, 3년 내에 정치적으로도 무너질 것이다. 대통령도 북한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이 변화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 이것은 보면서 우리는 통일이 가까워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북한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예측한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 당연히 쉽지 않은 얘기지만 어쨌든 현재의 어떤 그런 노선을 계속 고집한다면 북한의 미래가 밝지는 못하다. 앞으로 5년 이내에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뭐 변화가 일어나느냐. 김정일도 그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27살 먹는 애 놔두고 죽으면은 밑에 사람들 나이 많은 60, 70 된 사람들이 뭐 장군님 이러면서 그 지켜 주겠냐고요. 안 지켜 주지. 그렇죠. 응? 그때가 이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나 북한의 급변 사태설이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정보 소스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의 어떤 일정 이상의 고급 정보에 탈북자 사람들이 알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 한국 정부가 얻는 그 북한에 대한 정보 소스가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그 정도의 휴민트 정보에 의존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미 김영삼 대통령 때 그걸 실패를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김일성 사후에 이 문제가 곧 망한다, 곧 망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오판이었거든요. 그게 오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진격해 핵무기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계획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계획 5029가 그것이다. 위키리크스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할 경우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신속히 한반도 통일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의견 차이가 없다. 천영우 외교통상부 차관과 스티븐슨 주한미국 대사의 대화 내용이다. 북한 붕괴 시 중국 군대가 한반도 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통일 뒤 중국에서 인력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무역을 확대한다면 중국의 우려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권을 제시하면 중국이 한반도 사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중국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我认为这可能是一种笑话吧，因为我不知道，对这么大的一个中国来说，你要给中国什么样的利益？中国会看重你的什么样的利益？因为中国在朝鲜半岛最大的利益就是朝鲜半岛的一个稳定，这对中国来说是最大的利益。 하지만 한미연합군은 킬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에서 북한의 급격한 정권교체나 핵무기 유출 등 급변사태에 대비한 훈련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We're going to develop new realistic plans based upon what we see going on in North Korea in the region to deal with the full range of possible contingencies. 제가 알기로는 보안사항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미 간에 작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장성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진주를 한다든지 이런 게 들어있겠죠. 부대 배치도 있을 거고. 부대 배치라든지, 예, 또 미군의 증원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또 무기 체계의 변화, 예.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북한군과 중국군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실효성 없이 북한의 반발과 전쟁 위험만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개념 계획을 가져서 북한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침공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국제사회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중국이 군사적 개입을 우리 스스로가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그럼 한반도라고 하는 게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초대강국의 각축장으로 변화되는데 우리가 그걸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북한은 급속히 한미합동군이 북침을 해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경계태세에 들어가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대치 분위기로 끌고 나가는 하나 어떤 분기점이 됩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온 대북교역도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전면 중단됐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 해운 합의서에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 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남북 관계가 뭐 대화가 잘 돼야 되고 교류 협력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영구 분단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김정은이가 이제 딱 넉 달 됐는데 한 5년 동안 우리가 몇 개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뭐 김정은이 다시 지금 27살인데 50년 더 통치해서 77세까지 되어보세요. 67세까지 자기 아버지 나이만큼 67세까지 통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통일이에요? 그게 통일은 있을 수 없는 물고 나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국민들 선택을 해야 한다고. 통일을 원한다면은 지금 조금 남북관계가 힘들더라도 북한이 지금 제일 취약한 상황이잖아요. 예? 뭐 이런 상황에서 그 이제 통일의 기회다. 한국이 교역을 차단하면 북한이 고사된다는 얘긴데 실제 효과가 있는지 단둥을 찾아가 봤다. 대북 교역 중단 조치로 한국 업체들은 도산 직전에 몰려 있었다. 대신 그 빈자리를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그동안에 북한에 20몇 년 동안에 기술 습득시키려고 척도로 가르쳐줬는데 말하자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국 공짜로 그 이제 기능공들을 흡수하는 막 이런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놓은 그 거점이 예, 중국이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다. 중국과 북한을 잇는 압록강 대교에는 화물 트럭이 잇따라 오가고 있었다. 한국이 북한과 교역을 중단한 후 중국과 북한의 교역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한다. 단둥의 물류 터미널이다. 인부들이 북한으로 가져갈 화물을 싣고 있었다. 평안북도 번호판을 단 북한의 트럭도 눈에 띄었다. 이 조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자재 넓고 뭐. 자재들? 이거 오늘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 2010년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2009년에 비해서 두 배 증가한 34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의 교역 중단 조치가 북한을 고사시키기는커녕 북중 간의 교역만 늘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결국 북한에 대한 제재도 중국의 협조 없이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북한 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북한이 중국이 북한과 지금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제 협력 관계는 순전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중국의 대북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은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 대교를 건설하고 있다. 여기가 바로 신압록강 대교 건설 현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각 건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다리 건설로 북중 무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단둥에는 대대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단둥에 거대한 산업단지가 들어설 경우 신의주도 경제개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황금평, 위화도 등 섬들이 주목된다. 요동정벌에 나섰던 이성계가 군사를 돌린 위화도다. 북한의 영토인 이 섬은 이미 중국 기업이 장기 임대해 개발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인강운 단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금융단지를 만든다든지 무슨 위락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개발을 하는 것이 결국은 신의주 일부 섬을 개방을 하면서 신의주가 자동적으로 개방되는 그런 역할을 틀림없이 할 겁니다. 위화도와 황금평 등 압록강 하구의 섬들을 개발할 기회는 한국에게도 열려 있었다. 2009년 북한의 평건 투자개발그룹은 한국 기업에게 위화도와 황금평 어적도의 장기 임대와 공동 개발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제 황금평, 위화도, 어적도와 관련해서 이제 남측 기업들에게 이제 투자 의사를 이제 타진해 왔었고요. 기업들이 관심을 이제 표명했었습니다만은 정부의 그러한 신규 투자 자제와 남북 교역이 전면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북측이 어떤 기대를 접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북 교역에서 발을 뺀 사이 북한의 군사적 경제적 요충주들이 속속 중국 손에 넘어가고 있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나진항은 100년 전부터 러시아와 중국, 일본이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었던 천혜의 요지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나진항 456호 부두를 건설해 50년 동안 사용권을 갖는 계약을 북한과 체결했다. 중국이 나진항을 확보함으로써 동북 삼성의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고 지정학적으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진 선봉이라는 거는 지형적으로 보더라도 거기가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일본, 심지어 이제 미국, 그다음에 우리 그 한국만 아니라 여기가 나라의 물류에 할 수 있는 하나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중국 쪽으로 다 넘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향후에 이제 한국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도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남북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이 잇따라 대화 제의를 내놓은 것이다. 쓸데 없는 의구심을 깨끗이 버리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대화 제의와 선의의 조치에 적극 화답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거기엔 조건이 있다고 했다. 진정한 대화를 해야겠다. 예. 이런 자세로 나오면 우리 남북 간에 대화를 할 것이고 또 경제 교류도 할 것이고 또 6차 회담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북한에게 요구하는 진정성의 기준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해야 대화에 나설지 물어봤다. 우리 군인들 또 우리 어떤 민간인 인명이 살상된 상황에서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이 북한이 도발이다. 도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그에 따라서 역시 북한은 당연히 두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하는 것이 현재 정부 쪽의 어떤 입장입니다. 국제사회도 대화를 주문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은 6자회담에 앞서 남북대화가 열려야 한다고 합의했다. 6자회담은 단순 6자회담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별도의 포럼을 만드는 문제가 합의되어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 협력을 위해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실무그룹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도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북핵 문제를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만약에 해결한다면 북핵 문제 너머에 형성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서 동북아에서의 평화 구도를 전망하면서 만든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합의예요. 지난 8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당국자가 만났다. 저 앉으시죠. 좀 앞에 분들은 앉으시죠. 하지만 천안함 사건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우리 측의 요구를 북한이 거부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만약에 남북 대화가 재궤도에 오르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느냐. 그 경우에도 반드시 선남북 대화가 이루어져야 6자회담의 재개가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을 중국이 계속 고수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왕 우리가 남북 대화를 수용한 만큼 뭐 남북 대화에서 좀 어느 정도 바람직한 어떤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 이와 관련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왕자 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이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 차관보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6자 회담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를 선행해야 한다. 허 야페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주중 미국 외교관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6자회담이 앞으로도 한동안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6자회담 당사국은 양자회담이든 3자회담이든 북한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상당히 저한테는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냉전 시기조차도 북한이 이제 한국은 그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이제 다뤄야 된다고 북한이 주장했을 때 오히려 중국이 그 냉전 시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빠진 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걸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입장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자회담을 해야 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었는데 만약 위키리크스에서 말한 것처럼 2009년에 그런 제안을 했다면 그만큼 한중 간의 관계라는 것이 아주 냉전 시대보다 더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사실은 합니다. 네, 박근식 PD. 그동안 남북관계의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었는데 최근 긴장관계를 겪으면서 오히려 한국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또 한중관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예, 먼저 북한이 도발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중관계 해법은 중국이 어의장국으로 있는 6자회담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성실히 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물론 6자회담이 만능의 해결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재 6자회담을 능가하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6자회담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네, 박근식 PD 수고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G2, 즉 미국과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초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자 우리의 최대 수출국, 최대 무역 흑자국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협조 없이는 우리의 번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랜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 소중하지만 자칫 냉전 논리에 매몰돼 미래를 함께 열어갈 또 하나의 동반자와 멀어지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